안녕하세요. 오늘 보여줄 연극은 12띠 동물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슨 띠인가요? 저는 말띠랍니다. 혹시 12띠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지요? 자, 그럼 연극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 함께 연극 속으로 라고 외치면 공연이 시작될 거예요. 다 같이 연극 속으로 시작! 연극 속으로! 어허, 큰일이야 큰일. 사람들이 시간을 몰라서 서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네. 무언가가 시간을 알려주면 좋은데. 오호라, 시간을 알려줄 하늘나라 문지기를 뽑아야겠구나. 여봐라, 앵무새야. 어서가서 하늘나라 문지기야 12마리 동물을 뽑겠다고 전해라. 네, 옥하고 상제님. 하늘나라 문지기를 뽑습니다. 12마리 동물을 뽑습니다. 하늘나라 문지기를 뽑습니다. 12마리 동물을 뽑습니다. 찍찍, 코끼는 어디 식냐? 이곳은 고양이가 자주 나오는 곳이라고 했지? 고양이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 조심 가야겠다. 냐옹. 고양이네? 잠깐 쿠키를 숨겨놔야겠어. 냐옹. 아이고 배고파. 며칠 동안 굶었더니 너무 배고프네. 어? 킁킁. 이게 무슨 냄새지? 맛있는 쿠키 냄새잖아? 오호랴, 맛있는 쿠키 냄새다. 맛있겠다. 어? 이게 뭐야? 승지가 여기에 맛있는 쿠키를 숨겨놨잖아? 냐옹, 내가 다 먹어버려야겠다. 냐옹. 냄새는 나는데 다른 쿠키들은 어디에 숨겨놨지? 여러분, 생지가 쿠키를 어디에 숨겨놨어요? 저기요? 저기 뒤에? 우와, 이렇게 많이 숨겨놓은 거야? 엄청 배부르겠는걸? 고마워요. 야옹. 찍찍, 고양이가 우리 식량을 다 먹어치워버리네. 정말 얄미운 고양이야, 찍찍. 어우, 배불러. 찍찍, 고양이에게 항상 당하기만 하고 고양이를 혼내줄 방법 뭐 없을까? 생지야, 생지야, 그 소식 들었어? 하늘나라 옥황상제님이 시간을 알려줄 12마리 동물을 뽑는다고 하셨어. 하늘나라 문지기 12마리를 뽑는 거야. 너도 빨리 와. 뭐? 하늘나라 문지기 12마리를 뽑는다고? 좋았어! 이번에는 내가 꼭 고양이를 이겨야지. 나는 몸집은 작지만 달리기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니까 반드시 하늘나라 문지기가 되어야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지는 하늘나라 문지기를 뽑는 시합에 나가려고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숲속 여러 동물이 서로 자기가 하늘나라 문지기가 되겠다면서 모여들었어요. 자, 지금부터 어떤 동물들이 모였는지 함께 볼까요? 뭐, 하늘나라 문지기가 되려면 나처럼 부지런해야 해. 뭐, 나는야 이 숲속에서 가장 부지런한 항구, 바로 내가 하늘나라 문지기라고. 어흥, 무슨 소리야? 하늘나라 문지기가 되려면 나처럼 힘이 세고 용감해야 해. 어흥, 나는 이 숲속에서 가장 용감한 호랑이, 바로 내가 하늘나라 문지기라고. 어흥. 깐송 깐송, 나는 이 긴 귀가 있어서 소리를 아주 잘 듣는 토끼. 하늘나라 문지기가 되려면 나처럼 소리를 아주 잘 들어야 해.
다른 동물은 아마 호랑이를 무서워할걸? 하지만 나는 이 키인 귀로 작은 소리까지 잘 들을 수 있다고. 그러니 하늘나라 문지기는 바로 나라구나. 무슨 소리야? 하늘나라 문지기가 되려면 나처럼 하늘을 활활 날아야 한다고. 슝슝! 나는 이 숲속에서 가장 하늘을 잘 나는 멋진 용이라고. 바로 내가 하늘나라 문지기라고. 날름날름 나냐 춤추는 뱀. 하늘을 날기만 하면 뭐하냐? 용 몸집만 크지. 하늘나라 문지기가 되려면 나처럼 춤을 잘 춰야 해. 날름날름 나냐 춤추는 뱀. 바로 내가 하늘나라 문지기라고. 한번 볼래? 뮤직 큐! 달리기는 내가 무조건 1등이라고. 잉! 하늘나라 문지기는 바로 나라구나. 매매! 야, 친절한 양. 말은 화를 너무 잘 내고 그저 빨리 달리기만 하잖아. 매매! 하늘나라 문지기가 되려면 나처럼 친절해야 해. 나는요, 이 숲속에서 가장 친절한 양. 바로 내가 하늘나라 문지기라고. 매매! 어? 할머니가 오셨구나?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키키, 나는요, 제주 많은 원숭이. 하늘나라 문지기가 되려면 나처럼 제주가 많아야 해. 키키키, 나는요, 숲속에서 가장 제주 많은 원숭이. 바로 내가 하늘나라 문지기라고. 키키키키. 꼬꼬꼬꼬. 나는요, 노래하는 꼬꼬다. 하늘나라 문지기가 되려면 나처럼 노래를 아주 잘해야 해. 다들 내가 숲속 가수라는 거 알지? 그러니 하늘나라 문지기는 바로 나라고다. 테디베 으으으으 테디베 으으으으 멍멍! 나는요, 충성스러운 멍멍캐. 하늘나라 문지기가 되려면 나처럼 충성스러워야 돼. 다들 내가 집을 가장 잘 지키는 거 다들 알지? 나는야 이 숲속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강아지. 바로 내가 하늘나라 문지기라고. 멍멍! 꿀꿀 꿀꿀. 나는야 귀여운 꿀돼지. 하늘나라 문지기가 되려면 나처럼 잘 먹는 털털이 귀여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이 숲속에서 가장 귀여운 꼴돼지. 바로 내가 하늘나라 문지기라고. 꿀꿀 꿀꿀. 다들 노래도 잘하고 빠르고 중성스럽고. 대체 누구를 하늘나라 문지기로 꼽아야 할지 고민이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달리기 시합을 해서 1월 1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동물 12마리를 하늘나라 문지기로 뽑아야겠다. 여봐라, 달리기 시합으로 하늘나라 문지기를 뽑겠다고 전해라. 뭐? 달리기 시합? 좋아, 내가 꼭 이겨야지. 생지야, 생지야, 달리기 시합이 있다던데 언제까지 가야 하는 거지? 지금이 바로 고양이에게 복수할 기회다. 고양이에게 하늘나라 문지기가 뽑는 시합이 1월 2일이라고 거짓말을 해야겠어. 고양아, 하늘나라 문지기를 뽑는 시합은 1월 2일이야. 넌 달리기도 빠르니까 반드시 1등할 수 있을 거야. 당연하지. 난 달리기가 빠르니까 반드시 1등을 해서 하늘나라 문지기가 될 거라고. 그럼 1월 2일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이틀 뒤에 출발해볼까? 야옹! 으흐흐. 고양이를 따돌렸으니 난
오늘 저녁쯤에 출발해볼까? 어? 저기 황소가 가잖아. 황소야! 넌 벌써 가는 거야? 응, 나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갈 거야. 우와, 너 진짜 부지런하구나. 저 황소를 타고 가면 다리도 안 아프고 빨리 결승전으로 도착할 수 있겠어. 황소야, 내가 빨리 가는 집 알고 있대. 나 태워주면 그 지름길을 알려줄게. 그래, 좋아. 어서 내 등에 타. 같이 가자. 저쪽으로. 알겠어. 뭐. 이쪽으로 조금만 가서. 뭐. 이쪽으로. 이제 거의 다 왔어. 바로 여기야. 뭐. 드디어 하늘나라에 도착했다. 내가 1등인 거 봐. 뭐. 황소보다 내가 먼저 결승전에 들어가야지. 내가 1등이다! 어? 그럼 나는 2등! 어쨌든 결승선에 무사히 도착했다! 뭐. 거짓말하다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냐옹. 이렇게 고양이는 생쥐의 거짓말 때문에 시간을 알려주는 하늘나라 문지기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열두띠는 바로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생쥐와 고양이는 만날 때마다 싸운다고 하네요. 여러분, 열두띠 동물 이야기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1학년 나와라.